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 내일장 관심 종목, 그 시장에 대한 전략 분석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 오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0.4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1116원 81전을 가리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또 어떤 섹터에 대해서 매수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또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크게 오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개별주 양상이 좀 드러나면서,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환율도 다시 한번더 안정화 단계에 좀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1120원에서 1140원 널뛰기 환율을 보였던 우리나라 시장이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더 112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일부 또다시 나타나는 흐름이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이 달러화의 약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는 이 달러화가 또다시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달러화가 상대적 약세를 다시 한번 나타낸다는 것은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에 대한 정상적인 흐름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것이 오늘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상향시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보겠고, 추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이 주는 의미가 저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좀더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비 효과가 뭐가 있을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우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를 눈여겨봐야겠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순매수 기조로 보였는데, 자,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에 대한 흐름은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고 보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제 4월 8일 같은 경우에 우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게 내일인데요.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쉽게 포지션 변경을 하긴 조금 힘든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이 적극적 매수보다는, 우리가 현재는 이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고. 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자, 지금 현재는 금융사에 대한 매기세가 또 유입됐는데, 실적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이라고 좀 봐야겠죠. 경기 회복이 되면서 금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베팅이 좀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KB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효성 TNC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슈라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부진했지만 이것을 상쇄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삼성전기도 아마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어. That's good. 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SK텔레콤도 오늘 매기세가 좀 유입됐다. 또 같이 볼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게 시젠, 카카오 게임즈, 그 유니샘, 그리고 JYP엔터, SM, JCN 시스템, 셀리드, 진성 TEC, 고영 지오소프트 순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개별주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시제는 낙폭이 지금 좀 크고, 또한 가지는 진단 키트가 여전히 많이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도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진단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재유행이 돌 정도로
지금 오늘도 660명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즌이 오늘 특징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코스닥은 개별주 양상이에요. 자,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를 보면 우선 기아에 대한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KCC, 삼성전기, 카카오, OCI, SK텔레콤, 현대건설, 삼성증권순인데, 자, 증권주에 대해서도 오늘 매기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증권, 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라든지 또는 뭐 SK증권, 유한타증권, 뭐 그런 증권주, 키움증권 마찬가지고, 증권주도 1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죠. 작년 1분기에 이 증권주들이 손실이 상당히 컸어요. 왜냐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1439포인트가 빠졌는데, 그렇게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트레이딩 손실이라고 하죠. 트레이딩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저효과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라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거래세가, 증권 거래세가 인하되는 상황입니다. 증권 거래세 인하되다 보니까 좀 더 단기 성향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 조금 더 증가하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 생산에 대한 부분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 삼성전기가 있는데, 자,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후광을 좀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LNF, 컴투스, 유니셈, 스튜디오 드래곤, 이녹스 첨단 소재, 서진 시스템, TNL, 그리고 레고캔바이오, 녹십자 랩셀, 에로티백 김순인데, 지금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 이 5G,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꾸준하게 이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 IMF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상세하게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우선 IMF가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6.0%를 상향 조정을 했다. 한국은 3.6%로 상향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표현을 한 거예요. 보면 2021년도 1월 달에 3.1%였고 4월 달에 3.6%, 0.5%가 지금 상향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3.1%에서 3.3%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했어요. 여기 보면 -1% 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을 상당히 잘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경제적인 성장률로 봤을 때는 대신에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일본,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돈 퍼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촉진시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성장률이 좀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 선진국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미국은 거의 지금 현재 5.1%였는데 6.4%대까지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저렇게까지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지금 현재는 먹혀들었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뭐 그런 말들도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 3.6에서 5.8, 뭐 4.2, 6.4 상당히 높은 지금 모습들을 나타내고, 유로존 전체를 보더라도 4.4%까지 지금 상향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뭐 여기서 중국도 8.4%, 뭐 인도 12.5%, 그죠? 러시아,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개발도상국들도 높이는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인 전망치만 본다면 코로나를 지금 현재는 좀 극복해 나가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경제 지표상의 부분과 실제 경제와는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완화되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렇다 보니 증시에 대한 긍정적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경기 회복은 기정사실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는 양상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유입되는 양상이고,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주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개별주에 대한 영향은 마찬가지 이어질 수 있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공매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공매도는 일부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옵션 만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증시가 좀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반은 뭐 경제 성장률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저는 한몫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오늘 날라온 뉴스 중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뭐냐면요,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텍사스에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샌 안토니오에 텍사스주에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 어너들 데이터 센터니까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설립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경이 지금 2014년도에 했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에서 만들어낸다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제 DRAM이라든지 또는 이제 NAND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장치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전에 봤던 그림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이 바로 요거였죠. 클라우드 고객사들이 서버에 대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2020년도에 투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은 다시 한번 2021년도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 자체가 커지는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B2B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런 B2B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상승이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램이나 랜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B2B 저런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전 세계적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에 따른 물량이 추가적으로 발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에 따라서 가격대도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DRAM에 대한 가격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작년 11월 달에 요 그림 다들 보셨죠? 우리가 본 그림이에요. 26,57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가 얼마냐면 이제 44,000원대입니다. 자, 얼마 전에 46,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이 D램 가격 자체가 엄청난 상승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1분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측면에서는 OP,
바로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이어서 같이 본다면, 자, 1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선방 속에서 가전, 모바일에 대한 성과가 드러나면서 영업이익을 9조를 돌파했다 라는 뉴스가 메인 뉴스였습니다. 원래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제 낮았습니다. 자, 뒤에 잠깐 보시면요. 매출액은 시장 예상이 이제 61조 천억 정도를 예상했지만, 자, 훌쩍 뛰어넘은 65조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OP,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8조 9천억 또는 이제 9조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9조 3천억대를 이제 기록했습니다. 뭐 한간에서 10조 이상 기록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겁니다, 사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3조 7천억, 그 디스플레이는 3천억 정도를 전망을 했고, IM 스마트폰 무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4조 1천억, 그 소비자 가전은 9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IM 분야와 그리고 CE 소비자 가전 분야가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비메모리 반도체가 현재 가동 중단이 꽤 됐거든요. 한 달 이상이 가동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나타냈다. 그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실적적인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우리가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 실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점유율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게 16%대를 차지합니다. TSMC가 56%, 55에서 57%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뭐랄까, 이제, 라이징 스타. 아직까지는 큰 매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번 실적으로 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오스틴 공장이 점유율이 50%씩 나온다면, 우리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장 중단이 그만큼 오랜 기간이 됐으면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악재가 컸었어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이것을 상쇄를 해버렸거든요. 그 말은 생각보다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이 엄청난 실적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삼성전자는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에 대한 오스틴 공장에 대한 부분 악재를 상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메모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래 TSMC가 앞서 나가고 있구나. 삼성전자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실적을 봤을 때 앞으로 투자는 기정사실화된다. 왜? 생각보다는 삼성전자에 미치는 실적적인 영향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삼성전자가 지금 2021년도의 목표가 뭐였어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글로벌 성과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점유율이 올라가야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10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10만원대에 대한 돌파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어렵다는 거죠. 왜냐? 비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그렇게 실적에 대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혜를 어떻다? 볼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현재 신고가 가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봐야 된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세 번째를 봐야 되는 게,
자, 보복섭입니다. 별표합니다. 별표 세 개합니다. 중요하죠. 자, 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으로 이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이제 IM 모바일 분야 무선 사업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CE 바로 소비자 가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높게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오늘 똑같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소비자 가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보복 소비가 크게 드러났던 1분기였다는 거예요. 억눌려 있던 부분 자체를 소비로 인해서 풀어내는 그런 시사점이 발견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냐, 바로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이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삼성의 이 가전 비스포크 시리즈가 상당한 현재 인기를 얻으면서 대기하는데도 뭐 지금 예약 그 미리 지금 구매를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정도로 판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도 걱정을 많이 했죠. 이 삼성이 과연 추가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악재의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갤럭시 S21이 판매가 많이 됐었고 삼성에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폴더블 카드를 조건에 들면서 최근에 이런 폴더블에 대한 움직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폴더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식 투자 아이디어 유튜브 영상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네 번째는 DRAM에 대한 부분입니다. DRAM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 DRAM에 대해서 비중이 매출 비중이 큰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될까? 자 상당히 좋을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DRAM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가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에 대한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SK하이닉스는 더하단 말이에요. 8에서 90%까지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DRAM 가격이 26,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44,000, 46,000원까지 올라왔던 시기가 바로 1분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적인 상승은 당연히 OPM에 대한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가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안 올라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안 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목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지수상 3150포인트에 대한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저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1분기에 보복 소비도 늘어나면서 또 한 가지가 그러면 매장 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을까? 자 백화점에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 마트를 가도 평일에는 그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만 매출이 이루어졌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바로 온라인 결제 문화가 상당 부분 늘어났다.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본다면 온라인 결제에 대한 문화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온라인 결제 문화가 상당 부분 커졌다라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KGNIS라든지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들 또는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뭐 다날이나 뭐 KG모빌리언스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한 주가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개도 재택근무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의 HP 휴렛 패커드가 엄청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 프린터에 대한 판매가 늘어났고 마찬가지로 노트북에 대한 판매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삼성전자도 이 노트북에 대한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캠도 화상캠 같은 것들도 전자제품들도 판매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분위기도 나타났다는 거죠. 홈 인테리어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더 니즈가 커지면서 우리가 비스포크 같은 조금은 가전이 좀 더 비싸더라도 뭐랄까요, 좀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집의 인테리어와 조금 유사한 이런 가구 그 전자제품들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 사실 우리가 가전이라고 하면 TV, 뭐 세탁기, 냉장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런 것들을 백색 가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에 대한 가전 기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죠. 색깔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삼성의 그 비스포크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문짝도 고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홈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자체도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샘이라든지 또는 LG 하우시스, 뭐 현대 리바트 같은 이런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넘어올 수 있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열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 1분기에도 이런 재택근무가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이 아닌가. 제가 알고 있는 외국계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분기가 돼야지만 이렇게 출근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꽤 많던데 그 정도 2분기까지는 아직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뭐랄까 이제 근무가 조금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언급된 종목분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앞서 봤던 뭐 SK이닉스가 중요하죠. SK이닉스. 자, 스닉스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수급을 잠깐만 체크를 해 보시겠는데요. 수급이 오늘 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유입됐어요. 개인 투자자들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기간이 진짜 기간이 문제야. 기간은 많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상당한 매수를 지금 또 유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봐야 되죠. 시장의 기대감을 봐야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도 자 약보합 마감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기간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기간이 자 지금 SK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리 나쁜 자리는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3으로 딱 고쳐보면 지금 현재 3일선 타고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아직까지는 3일선을 탄다는 것은 급등 패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3일선 그만큼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울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요. 자, 뭐 지금 한샘 자 한샘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바뀌어 나가는 자리죠. 지금 125일선 10년간의 평균 주가 위로 이제 넘어오는 자리입니다.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도 이격도를 좀 좁혀내는 이격도를 좀 더 좁힐 수 있는 가격이라 봐요. 지금 그 머리를 살짝씩 들어 올립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3일선을 좀 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LG하우시스 이런 기업들도 오늘 반등을 좀 붙이는데 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현재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지금 들어올리는 자리 그 KCC 같은 기업도 지금 여기서 이격도를 좀 좁힐 수 있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홈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좁혀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좀 또 낙폭가대 큰 종목군들은 최근에 기관에 대한 움직임도 잘 나타납니다. 연기금이 그만큼 저가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양상들이고, LG화학시스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집중적으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리바트도 지금 현재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들어온다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 좋은 것은 한샘과 그리고 KCC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오늘 뭐 R서포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재택근무 관련주인데 반등을 조금 다시 한번 더 붙여내는 모습이에요. 이제 ECS나 그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면서 바닥을 좀 다져보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결제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KG니시스도 고개를 다시 한번 좀 드러내죠.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것들도 자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바닥 신호를 다지고 지금 고개를 다시 한번 돌려낼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매도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상쇄하면서 매수로 돌려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장을 함께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심플하게 보면 뭐 또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뭐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얘기들은 대부분 다 해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 내일장 관심 종목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좀 준비를 봤는데 지금 세노텍.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격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MLCC 가격도 지금 현재 작년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좀 붙입니다. 거기에 원료가 이제 세라믹 비드인데 소부장 강소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낙폭이 상당히 컸다. 여기서 하방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디즈니 플러스가 조만간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디즈니에 대한 그런 판권을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오로라는 넷플릭스 있죠. 현재 방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신비아파트나 또 유아 친구들 같은 시리즈물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캐지네시스는 1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세 가지 기업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세노텍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현재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작은 소형주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시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급락고 첫 양봉이라 봐야 되죠. 하방에 대한 경직성 나올 수 있는 자리. 자, 매집 차트의 하단 권역입니다. 2000에서 2100원대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KG니시스도 현재는 자리를 잡고 눌림목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돌려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번에 요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돌파가 좀 이루어졌죠. 좀 더 추세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그, 오로라. 자, 오로라가 여기 이 하단에 있는 1,400원, 1,300원 요런 자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요 자리 밑으로는 이제 과매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자리 현재 돌파를 해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거라 봐요. 이 양봉은 의미 있는 양봉이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드러내는 봉이 요거 이 봉인데요. 이 봉은 세력봉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은 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봉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한번 배팅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4월 한 달의 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4월이 중요합니다. 좀 더 추가적인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꾸준한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안정적 매매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서나 제 수익률 1등을 기록했었는데 방송에서 1등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1등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2개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일주일 플러스 또 이용권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 내용 확인하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